안녕하세요. 태솔에서 디지사의 지그비와 RF 제품 테크니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지그비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드랍인 네트워크 소개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그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그비는 경제적인 가격대와 저전력의 무선 네트워크 요구에 만족하며 신뢰성 있는 전송뿐만 아니라 소형 크기에 여유 있는 보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2.4기가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간단한 AT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가능합니다. 한 개의 네트워크에 1대 255까지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며 동작 딜레이 타임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그비 사용자 분포도를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 태평양 쪽에서는 29%,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28%, 그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는 43% 정도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그비 플랫폼은 지그비 스택과 802.15.4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단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특징으로는 총 65,536개의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할 수 있으며 XB는 채널이 16개, XB 프로는 채널이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kbps의 데이터 전송량을 가지며 메시 네트워킹 기능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그비 모듈 타입에는 네트워크의 한 개의 코디를 잡아주시면 엔드 디바이스와 통신이 가능하며 옵션으로 라우터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펌웨어는 각 모듈의 사용이 정해진 것이 아닌 저희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XCTU라는 소프트웨어로 유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코디, 라우터, 엔드 디바이스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시리즈 1에서는 1대1 통신과 1대N 통신이 가능하며 시리즈 2에서는 시리즈 1 기능에 메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그비 메시 네트워크에 대한 예를 들은 그림 자료입니다. 컨트롤러와 스위치, 전열 기구의 통신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스위치로부터 전열 기구로의 통신 경로를 보여주며 통신 성공된 경로를 기준으로 통신합니다. 가운데 노드에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그비 노드 스스로 최단 경로를 스캔하여 다른 통신 경로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원활한 통신이 이어갑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연결 가능 기기로서 메쉬 펜은 XB900이 있으며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는 지그비 엑스트림 900 메가와 2.4기가대가 있습니다. 롱 레인지는 RF 모뎀 모듈을 말하는 걸로서 엑스텐드 900메가와 엑스프리세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900메가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처럼 상업용이 아닌 연구나 교육 쪽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대N 무선 제품들로는 XB, XB 프로, X스트림이 있으며 XB는 주파수가 2.4기가, 출력은 1mW, 거리는 인도어에서는 30m, 아웃도어에서는 100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DSSS 802.15.4 방식을 사용하며 정해진 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XB 프로는 XB와 마찬가지로 2.4기가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출력은 50mW를 나타냅니다. 거리는 인도어에선 100m, 아웃도어에서는 1.2km 정도를 나타내며
DSSS 802.15.4 방식을 사용합니다. 엑스스트림은 900메가와 2.4기가 있으며 2.4기가는 XB 프로와 같이 50mW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호핑 방식을 사용하며 2.405부터 2.4835기가 사이를 변경하며 송수신을 합니다. 다음은 메시 네트워크 기기로서 CG2를 말하는 겁니다. XB와 XB 프로가 있으며 다른 스펙은 똑같으며 칩은 엠버칩 2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신 기기로는 엑스텐드와 엑스프리세스가 있으며 방식은 호핑 방식을 사용하며 엑스프레스는 DSSS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B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테나는 우선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RPSMA 타입, 칩 타입, 와이어 타입, UFL 타입이 있습니다. XB 같은 경우는 가로가 2cm, 세로가 2.5cm 정도 되고 XB 프로는 가로가 2.5cm, 세로가 3c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그비 모듈로서 시리즈2를 보시고 계십니다. 시리즈1에서는 RPSMA 타입이 없으며 나머지 프로 모듈도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그비는 총 20핀을 가지고 있으며 VCC, 그라운드, RX, TX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날로그나 디지털 출력 단자를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XC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XC2는 저희 지그비 모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수정 그리고 레인지 테스트로 수신 강도와 송수신 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의 보드레이트와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USB 드라이버를 우선 설치를 하신 후 XC2를 실행하십니다. 그 후 컴포트를 지정하시고 보드레이트를 선택하십니다. 그 후 테스트를 누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뎀의 정보,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연결이 된 후 리드를 누르시면 그 모듈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뎀을 보시면 XB24B가 있는데 이것은 지그비 모듈 시리즈2를 말하는 것이고 지그비 코디네이터 8는 이 모듈이 현재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과 마이값, 보드레이트를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 보시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을 웹상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레인지 테스트 탭을 가시면 이곳에선 전송 강도, 데이터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레인지 테스트 하시는 장면이며 RSSI를 체크하면 수신 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100%의 수신 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리시브 타임아웃을 5000ms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지그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 환기 공기청정 스타일로 빌딩 자동화에 쓰일 수 있으며 환자 모니터링, 체력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컨트롤로 공정 제어, 환경, 에너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홈 컨트롤로 조명 제어와 출입 제어, 용수로 관리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그비가 달려있는 리모컨 하나로 냉난방, 전력, 조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중년 이상 가족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폰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며 병 간호에 사용되는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조명 제어로 어디서든 스위치를 조절하여 조명을 밝게 조절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합니다. 공조 냉난방 및 환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호텔에 적용 시 빈방에 에어컨이 작동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장비 갱신이 쉽습니다. 또한 배터리로 온도 조절 장치 사용되는 검출기, 습도 조절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에너지 제어에 있어 법률 제정이 절박할 시점입니다. 주택 제어에 있어서 다른 지급이도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그비를 이용하여 생활 속의 질적인 향상 면에 있어서는 위치 추적, 안전, 보안, 유지 보수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G의 드랍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랍인은 무선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끝과 끝을 연결하여 안전하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저비용이고 안전, 신뢰성, 배치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랍인 네트워크 구조는 센서 어댑터나 인베디드 무선을 라우터로 받아 이 라우터는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게이트웨이는 다시 무선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이더넷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커넥트 포트 X8이 있고 인베디드 모듈과 디바이스 어댑터는 저희 지그비 모듈과 센서 어댑터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와 라우터 정도는 월라우터와 XB 텐더, XB 9X 텐더 브릿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커넥트 포트 X 게이트웨이를 보시고 있습니다. 커넥트 포트 X8은 셀룰러 1, LAN, 와이파이를 모두 지원 가능하며 메시 네트워크의 어댑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포트 S8은 3G, 2.5G, 와이파이, 이더넷 모두 연결 가능하며 셀룰러 3G 같은 경우 슬롯 카드를 삽입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는 파이썬 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B 어댑터 중에서는 배터리와 외부 전원이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로서는 N셀 배터리 3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리튬 전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어댑터는 메쉬 기능,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가 가능하며 RS232 타입, 485 타입,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XB USB 타입으로 PC와 빠른 호환이 가능하며 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XB 월 라우터로 설치가 용이하며 220V 타입도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원 쪽에 꽂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관리, 자동 검출 관리, 환자 관리, 사람 체력 관리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용수 제어와 항공기, 자동기계화, 다리 건설, 탱크 모니터링 등 많은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탱크 관리로서 오일이나 워터, 가축 사료 등 양이 줄어들면 그 양을 감지한 센서가 지급이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면 그것을 센터에서 받아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딩 컨트롤러로서 RFID 이용하여 출입문이 열렸을 시 이것을 감지하여 전송하고 또한 침입자가 일정한 거리에 다가오면 거리 센서가 작동하여 2차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USB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화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쪽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동 도중 냉동식품의 온도와 또한 타이어 압력, 화물칸의 문 열림 등 여러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수집을 하여 이것을 GPS로 송신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은 용수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으로 습도가 낮아질 시 스프링쿨러 등을 원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골프장 용수 시스템으로서 잔디 관리, 가로등 조명 관리, 카트의 배터리 잔량 유무,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 검침으로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등 원격으로 사용량을 제어할 수 있으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들의 운동량과 체력 관리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선 정보를 태그를 이용하여 입력을 하면 그날 하루 동안에 했던 운동량 등을 지급이를 이용하여 메인 센터로 전송을 하면 나중에 회원들은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길러졌는지 또는 운동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프나 아니면 다른 매체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 원격 조명 제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태솔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